오늘 보여드릴 거는 저희가 이제 정근 면적을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정확히 측정하는 법을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음과 같이 이제 TiO2 FTO 글라스에 이제 TiO2 정극을 이제 제작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다음과 같이 하얀색으로 이제 코팅된 부분이 TiO2거든요. 그래서 이 면적을 정확히 알아야 저희가 포텐시오스탯으로 전류를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로 가져왔을 때 엑셀을 이용해서 이제 면적을 나눠주면 전류밀도를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신빙성 있는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정확한 정근 면적을 구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이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검은색 종이에 저희가 이제 사진을 촬영할 정극을 올려두고 그 다음에 양쪽에다가 이제 자를 다음과 같이 둬서 그 다음에 사진을 찍어줍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측정할 면적이 지금 하얀색이기 때문에 지금 백그라운드로 검은색 종이를 깔았는데요. 만약에 이제 측정할 정극이 뭐 색이 있다, 뭐 검정색이거나 갈색이다, 뭐 등등 하면 이게 대조가 잘 되는 백그라운드 종이를 둬서 사진을 찍는 게 나중에 정극 면적을 계산할 때더 정확히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색이 있다면 하얀색 종이를 백그라운드로 두고 이제 사진을 찍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일단 다음 같이 이제 컴퓨터로 이제 와서 사진 파일을 이제 보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용을 해줄 거는 다음 같이 이미지 제이 프로그램을 이용을 할 거거든요. 다음 같이 그래서 이제 이미지 제이를 이미지 J를 다음같이 검색해서 열어주고 이제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구글에 검색하면 오픈 액세스로 이제 다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여드리면 다음같이 뭐 이미지 또 J 이런 식으로 치면 다음같이 나와 있어요. 다운로드 이미지 J라고 되어 있어서 여기 들어가면 이제 윈도우나 뭐그 OS 버전에 맞춰서 클릭을 하시고 압축을 열어서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다음 같이 열면 이렇게 상태 바가 하나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서 파일을 누르고 오픈을 누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측정한 지금 촬영한 이미지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가져옵니다. 그러면 다음 같이 파일이 열리는데요. 일단 이제 여기서 면적을 계산하기 위해 여기 이미지 파일을 열면 지금 이 프로그램은 이걸 길이를 픽셀 단위로 읽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다음같이 카메라로 이제 사진을 찍었을 때 자를 둬가지고 이제 센티미터를 알수 있게 이제 왔기 때문에 이제 이 픽셀을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 인식하는 픽셀 단위를 센티미터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상태 창에서 다음같이 줄 표시가 있습니다. 이거를 눌러서 다음같이 이제 이제 자에 저희가 아는 면적을 드래그 해가지고 지정을 해줍니다. 다음같이 5cm를 뭐 이렇게 알면 드래그 해가지고 여기서 딱 놔주면 이제 이 선이 이제 하나가 지정이 된 거고요. 여기서 그러면 상태 창으로 가서 이 선이 이제 5cm다라는 걸 입력하기 위해 Analyze를 누르고 Set Scale을 눌러서 여기서 이제 Known Distance를 여기는 이제 왼 입구는 픽셀 값이 이거다라는 거고 실제 저희가 아는 Distance는 5.0cm니까 이렇게 해주고 단위도 Window Width는 cm로 바꿔줍니다. 그러고 나서 글로벌을 딱 클릭을 해주고 OK를 누르면 이제 좌측 상단에 보면 이제 픽셀 단위로 나오던 전체 이미지의 크기가 이제 센티미터로 바뀐 거를 알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 정극 하얀색 TiO2 면적에 해당되는 이거를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알기 위해서 뭐 간단하게 뭐 면적을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사각형 형태로 렉탱글러를 이제 지정을 할수 있는데 이걸 눌러서 사각형에 해당되는 다음같이 정극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Analyze를 눌러주고 미주얼을 눌러주면 다음 같이 면적이 나옵니다.
이게 0.349cm 제곱이다 라고 이제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근데 사실 이게 정확히 직사각형이면 다음 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면적을 계산하고 이용을 하면 되지만, 이제 사실 이게 정확히 직사각형이 아닌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이제 이미지의 색 대조를 이용을 해서 하향색 이미지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제 뭐 인식을 해서 다음 같이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보여드리면, 다음 같이 이미지를 누르고 여기서 이제 먼저 흑백 대조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이제 이미지 안에 있는 사물을 선택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타입을 누르고 8비트를 누르면 이 이미지 파일이 흑백 사진으로 바뀔 겁니다. 다음같이 이제 바뀌면, 여기서 마찬가지로 또 이미지를 눌러서 어드저스트를 누르고 트레스홀드를 눌러줘서 여기서 이제 이 하향색에 해당되는 색을 찾아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위아래를 조절을 하면서 이 하향색 지점에 해당되는 딱 정확히 저 하향색만 좀 나올 수 있게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요. 조금 더 다른 부분이 좀 지정돼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실제로 측정할 이제 전극 면적에 해당되는 부분이 모두 선택이 되게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트레스홀드 창은 그냥 이 X표를 눌러서 꺼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제 Analyze 창을 누르고, 그 다음에 Tools에서 이제 여기서 ROI 매니저를 눌러서 열어주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잠시만요. 여기서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상태 창에 보면 이 지팡이 표시가 있습니다. 이 지팡이 표시를 눌러서 우리가 이제 측정할 이 전극 면적을 이렇게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우측에 가서 Add 버튼을 눌러주면 사물이 클릭된 사물에 해당되는 면적의 ID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ROI 매니저에서 다음 같이 클릭을 해주고, 이제 매저를 눌러주면 이제 결과창이 나와요. 그러면 이 결과에 대한 여기에 대한 면적이 다음 같다라고 이제 나와서 이 값을 이용하면 되시고요. 뭐 여러 가지를 선택할 때뭐 다음 같이 얘를 뭐 add로 했다면 추가로 얘도 이렇게 계속 add 버튼을 눌러주면서 여러 개의 면적을 동시에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add를 눌러주고, 그다음에 매저를 누르면 다음 같이 아래 결과 창이 이제 한 번에 나와줘. 그래서 뭐 1번, 2번, 3번, 4번에 대한 뭐 면적의 크기다라고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을 볼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흑백 대조를 이용해서 이제 원하는 면적을 지정을 했다면, 이제 컬러 이제 색 대조를 이용해서도 이제 지정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여드리면, 이제 파일을 누르고 오픈해서 원하는 이미지를 다음같이 이제 불러오고요. 네, 여기서 아까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길이를 선을 이용해가지고 정확히 5cm에 해당되는 길이를 다음같이 지정을 해서 Analyze에 들어가서 Set Scale 들어가서 5cm, 센티미터하고 OK를 누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미지 파일을 이제 누른다면, 지금은 이제 8비트로 바꾸지 말고 바로 어드저스트에서 눌러서 이제 여기서 컬러 트레스홀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해주고 여기서 이제 원하는 색에 맞는 거를 찾아주는데, 다음 같이 뭐 노란색에 해당된다면 이런 노란색을 해당된다면 다음 같이 노란색에 놓고, 그다음에 다음 같이 이제 찾아가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어느 정도 뭐 밝기를 갖고 있는지, 저희는 좀 하얀색 부분에 가깝기 때문에 다 같이 맨 왼쪽으로 당기면 되고요. 그다음에 밝기가 뭐 어느 정도에 뭐 해당되는 부분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고, 마찬가지로 얘도 닫기 창을 누르면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해도 똑같이 이제 다음은 흑백 대조를 이용했을 때랑 똑같은 방법으로 사물을 지정해주면 되는데요. 그래서 analyze 들어가서 이제 tools의 ROI 매니저를 열어주고 그냥 마찬가지로 지팡이를 클릭을 해주고 원하는 면적을 클릭해서 add를 눌러주고 여기도 이제 원하는 면적을 클릭하고서 add를 눌러주고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그냥 measure를 누르면 결과창에서 이제 전극의 면적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 에어리 값을 가져가서 엑셀에서 이용을 해서 전류 밀도를 계산을 하면 되고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아시겠지만 지금 이게 대조를 이용해서 이제 면적을 지정을 할때좀 원하지 않는 부분이 클릭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이제 대조를 해서 정확히 우리가 원하는 면적만 좀 지정을 할수 있게 해야 정확한 면적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수 있고요. 아니면 정확히 이제 사각형에 해당되는 면적으로 나왔다라고 하면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다음 같이 사각형을 지정을 해서 이제 measure 버튼을 누르면 바로 이제 면적값이 나오는 것을 이용해서 이제 정확한 전극의 면적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